안녕하세요, 임민윤입니다. 오늘은 탕국을 끓여볼 거예요. 탕국 끓이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것 같아요. 저는 두부랑 무, 찐 어묵, 둥근 어묵, 곤약이랑 소고기, 또 얘는 건홍합쌀 준비했고요. 바지락도 있으면 준비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먼저 썰어볼게요. 무 먼저 썰게요. 무는 깍둑 썰기로 썰어주시면 돼요. 지역마다 탕국 끓이시는 게 틀린데, 밥 넣는 분도 계시죠? 밥 넣는 것도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. 그냥 평소 때는 끓여 먹진 않는 것 같아요, 그죠?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수 없겠죠, 그죠?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요. 어렸을 때 저는 곤약이 박인 줄 알았어요. 곤약이랑 박이랑 많이 헷갈렸었는데, 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. 곤약은 곤약이고 박은 박이더라고요. 자, 이제 옆으로 갈게요. 자, 물을 먼저 까시고요. 불 켜시고 소고기 넣을게요. 소고기 넣고 국간장. 국간장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, 네 스푼, 다섯 스푼 할게요. 다섯 스푼 참기름 한 스푼.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볶을게요. 고기가 어느 정도 익어지면 물을 부을게요. 저는 한솥 끓이니까 물을 많이 넣습니다. 재료에 따라서 물량은 조절하시면 돼요. 이 정도 넣을게요. 재료 넣으면 또 넘칠 수도 있겠다. 물 끓으면 다시 올게요. 자, 끓여졌으면 위에 거품 뜨는 거는 걷어주세요. 썰어둔 거다 넣을게요. 다 한꺼번에. 건홍합도 넣고 또 끓으면 올게요. 자, 이렇게 또 팔팔 끓고 있죠? 끓고 있으면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면 돼요. 소금으로 한 스푼 정도 넣을게요. 넣고 모지라면 또 이제 더 넣고 이렇게 또푹 끓이면 맛있죠. 국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어요. 오늘 끓여놓고 내일 먹으면 맛있어요. 탕국 쉽죠?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